인생이 게임처럼 세이브 로드가 됐으면 좋겠지만 뭐 35살 돼서 망했다 뭐 껐다 다시 킬라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인생이란 게 음악을 그만두면은 패배자 취급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만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예요. 그게 그 씨발 그래놓고 그들의 다음의 삶을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 일단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야. 네, 진짜 제가 성적은 다 잘 그 뭐지 방학 때 여러분들끼리는 막 그런 거 안 가요? 막 MT 같은 거 안 가요? 그럼 그럴 시간 없나?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그게 진짜 나중에 많이 남아요. 저는 대학교를 대학생활을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해본 게 진짜 많이 후회가 됩니다. 예, 네, 그 뭐지 3학년 쯤 됐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현실에 조금 제 얘기를 그냥 하자면은 그 버클리에서 4학년 때 이렇게 정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길 건너서 바로 여기 스타벅스랑 던킨도너츠가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 던킨도너츠 여기 앉아서 신입생들이 막 한국인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사실 끼지는 못하고 걔네들 보면서 나도 신입생 때 막 저렇게 좋았었는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걱정을 진짜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한국 가서 뭐 해먹고 살까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살짝 고민하시는 분 있지 않으신가? 지금도? 아직까지는 1학년이셔서 그렇지 않은가? 2학년 후반 3학년쯤 되면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졸업할 때쯤 되면. 왜냐하면 졸업생이니까는.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학원을 가시려면 꼭 뭘 배우러 가셔야 됩니다. 대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지식을 배우러 대학원을 가세요. 주로 대학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대학원을 가는 이유가 백수 되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3학년 졸업한 다음에 또는 4학년 졸업한 다음에 이제 너 요즘 뭐해? 라고 했을 때 나 딱히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할 게 없는 게 되게 두렵기 때문에 되게 많이 대학원을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망하는 테크트리 진짜 타지 마셨으면 그거 완전 진짜 망하는 테크트리거든요. 그렇게 진짜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는 건 정말 괜찮은데 그냥 단순히 백수 되기 싫어서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면은 백수 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도 사실 그런 유혹이 있었거든요. 저도 학교 갔다 와서 부모님께서 대학원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약간 좀 어떻게 좀 안 가는 결정을 내렸는데 저는 그거 진짜 제 인생이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음악을 하실 때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있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작곡 제가 이제 작곡하는데 이제 작곡 후배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동생들이랑 상담을 많이 하면은 막 열심히 할 의지는 되게 충만한 것 같은데 뭘 열심히 해도 할 기회가 되게 안 주어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진짜 슬픈 일이에요. 진짜 저는 이제 작곡가니까는 작곡 쪽 얘기를 한다면은 되게 일을 하고 싶고 정말 흔히 말하는 열정페이라도 진짜 뭔가 하고 싶 어떻게든 이 바닥에 다리를 담가보고 싶은데 할 루트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마 다른 엔지니어 하신 분이라든지 노래 하시는 분 다 똑같을 거야.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린 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그냥 대답이라고 한다면은 알바를 하세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약간 음악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음악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열심히 하고자 의지는 있지만 할 게 없는 사람한테 알바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바를 하는 게 음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악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시죠? 음악은 사실 돈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들 돈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거 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수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왜 어떤 사람이
솔직히 9시 반 수업 오는 거 힘들잖아요, 되게. 지금도 지금 사람들 많이 이렇게 와서 감사하는데 막 역같잖아요, 진짜. 나도 진짜 너무 힘들어. 오늘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 거. 그래서 아침에 오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힘든 것을 뭔가 그래도 내가 이 수업에 들어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지켜나가는데 의의가 있어요. 알바를 하더라도 알바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그 요즘에 갑질 같은 거 영상 많이 있죠. 맥도날드 갑질 이런 거 막 햄버거 쥐 던진데도 막 죄송하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과정이 음악계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음악 그게 연습을 한다 생각하 더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 노동력이 되게 한없이 그냥 착취되는 곳이 음악 업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아노를 치는 것은 무형의 자산이 상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 와서 피아노 한번 쳐준대 무슨 돈을 받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을 되게 노골적으로 많은 분들이 착취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착취를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것이 또 이 업계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못 버텨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 밑에서 어떤 누구의 기분을 맞추고 비위를 맞추고 그 어떤 룰에 대해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는 흔히 말하는 알바를 하면서 연습을 좀 하라고 저는 많이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런 데서 일을 하면은 음악은 언제 해요? 라고 음악할 그 시간에 음악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음악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 음악 같은 경우는 하루에 꾸준히 한다면은 진짜 하루에 한 세네 시간만 음악 붙잡고 있어도 꾸준히 한다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악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어떤 훈련이 안 됐으면 못해요. 사실 제가 제 스스로 발등 찍는 것 같고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서 되게 웃기지만 제가 저희 버클리를 얘기하자면요. 버클리 사람들이 왜 필드에서 활동을 못하는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돌아설 길이 없었기 때문에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머리 숙이면서 했었고 저는 사실 일생을 머리 숙이며 살았거든요. 진짜 음악을 하면서 일생을 머리 숙이면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너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왜 보통 이제 어머니는 학생 자식한테 당당하게 살아라 말하지 않나? 하고 싶은 말하고 근데 어머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살으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만 참다 보면 나중에 너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남들이 너 말 알아들어준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약간 훈련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하면 좋아요. 되게 빨리 일을. 왜 음악 하시는 분들 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노동력이 일반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한다라는 개념이 한없이 작아요. 그거 사실은 인정을 안 하시는 분 되게 많겠지만 인정해야 돼. 자,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월요일이니까 일단 작업을 안 해.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월요일이고 오늘 화요일 날 오늘 조금 이제 시작을 뭔가 하죠, 이제. 그 수요일 날부터 뭐가 삘이 바뀌기 시작해서 조금 더 해요. 목요일 날 밤을 새. 그래서 목요일 날 밤을 새서 금요일 날 아침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새벽 해를 보면서 아, 나 열심히 음악 작업한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자죠. 일요일 날 놀죠. 또다시 월요일이 오는 거야. 이게 보통 공무원들 직장 다 이제 공무원들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하면은 한 8시간 정도 밥 먹은 시간 빼고 일을 해요. 그리고 최소한 회사 다니시는 분들 8시간 무조건 이상 일해요. 무조건 8시간 이상 일하죠. 그러면은 뭐 8 곱하기 5 하면 40시간이잖아요. 월화수목금 40시간을 본인 일주일에 음악 작업을 나중에 하시는지 꼭 보세요. 진짜 이거 40시간 채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혼자서 이제 그 옥탑방에 살 때 혼자서 컴퓨터 틀어놓고 타이머 켜놓고 내가 작업을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채우는지 해봤는데 와 진짜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떤 열심히 한다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낮아져 있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그렇게 해요. 공무원들만큼만 어떤 장르, 어떤 거든지 하면 다 성공한다 말은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좀 일을 진득하게 하는 버릇을 좀 들여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졸업하시고 흔히 말해서 졸업할 요즘 사실 다른 직장 다니시 다른 전공하는 분들도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할만하니까는 예, 백수 될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일도 하면서 음악을 좀 하시는 데까지는 해보시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2-3년 정도 했을 때 아니시다 싶으면 또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은 또 할 게 또 많이 있더라고 세상에서.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 계속 하시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음악 관련된 어떤 다른 업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실 작곡가가 사실 약간 그런 직업이거든요. 처음부터 작곡을 한다는 사람보다는 다른 거 많이 하시다가 작곡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작곡이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예, 나중에 이제 지금이야 이제 2학년 되시는데 2학년 동안 놀기도 많이 노시고 준비 잘 해가지고 3학년 때쯤에 그래도 멘붕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에, 그렇다고 저 무턱대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라는 말을 음악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했었던 것 같아. 저는 그렇거든요. 음악은 저한테 그냥 단지 직업일 뿐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음악보다 뭔가 적성에 맞는 게 것이 있고 돈을 많이 준다면 저는 음악 당장 때려칠 자신 있어요.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음악 때려칠 자신이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게 직업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건조하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조금 더 그래도 건조하게 다가가면 사람이 객관적이게 되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어느 자기 개발서 책에나 자기 객관화가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객관화를 시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자신이 스스로 그 레코딩 전공하시는 분들 지금 레코딩 프로틀 만지죠. 그게 자기가 적성에 맞는지 맞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거는 자기가 그 적성에 맞는지 작곡하시는 분들이든 뭐든 간에 적성에 맞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짜 이게 음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간단해요. 내가 작업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3시간 정도는 그냥 의자에서 한 번도 그 엉덩이 안 떼고 그냥 쭉 하는 게 괜찮으면 적성에 맞는 거예요. 저는 제일 초반에 미디 할 때 그랬어요. 적성에 맞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동영상 편집이 난 적성에 또 맞는 것 같아. 재밌더라고. 예, 네, 너무 재밌어. 그게 그 지금 레코딩 하시는 분들 프로툴 같은 거 쭉 막 공부하고 녹음하고 튠하고 할 때 적성에 맞으세요? 안 맞아요? 그 작곡하시는 분들 미디 작업하고 막 컴퓨터 작업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후딱 가요? 그것을 한번 본인들이 객관화시켜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또 제가 재능은 없지만 적성은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이것까지 한 것 같아. 지금 음악 작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재능 시간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긴 하거든요. 예, 그게 참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슬프잖아. 슬프잖아. 베이스 치시는 분들은 베이스 치는데 한 3시간 정도가 그냥 쓱 가면 그게 적성이 맞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차라리 적성이 맞아?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적성이 사실 맞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음악은 재능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 흔히 말해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난 뭐 지드래곤? 뭐 누구 있나? 뭐 이런 사람 뭐 이수연? 이런 애들 있잖아.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정도야 이제 재능 있지. 대부분 다 재능 없어요. 우리 그냥 누구나 다 재능이 있으면은 그 재능이 아니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여러분들 네, 그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러분들은 되게 특별한 자식이지만은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마 제가 특별한 자식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다지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린 다 특별한,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특별함, 뭐 재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성으로 살아가는 거 생각하면 그게 적성이 있으면은 굳이 열정이 필요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적성에 맞지 않으시면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되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음악을 할 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실용음악과에서 음악을 그만두면은 패배자 취급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다른 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을 바꿔도 괜찮은데 왜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전공을 바꾸고 따니까 왜 자꾸 패배자 취급하는지 모르겠어. 왜 음악이 뭐 그래 대단한가? 예를 들어 다른 학과 물리학, 다른 학과 법학과, 다른 뭐 의과대학, 뭐 기계공학 똑같이 그냥 음악과가 있는 건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다른 어떤 적성이 있다면 그거 찾는 것도 여러분들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그게 여러분들 3학년 지나서 계속 맞다 싶으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든 되시는 분들도 있고 죽어라 안 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주위에 쟤는 와 진짜 죽어라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동생들 후배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같은 거 보면 그때 누가 그런 말 했었지? 되게 다 공감되는 말이었었는데 그 오디션 볼 때 노래 부를 때 여러분 입시곡 다 봤잖아요. 하고 싶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노래를 하라 그러거든요. 슈퍼스타께서 그랬어요. 전 되게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 그걸 여러분의 인생에 좀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한번 잘 구분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봤어요. 진짜 열심히 대학생활과 젊은 시간에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사람들은 그것을 해왔던 어떤 관성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른 것을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뭔가 열심히 하는 버릇이 돼 있거든. 근데 꼭 애매한 놈들이 뭐냐면은 제주에 그런 애가 있어요. 노래하는 애인데 저랑 동갑인데 뭔가 내가 봐도 걔는 열심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야 걔는 진짜 또라이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이 끝까지 잘 포기 못하더라고. 예. 열심히 하지 않고 애매하게 했던 애들이 오히려 포기를 못하고 질질 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근데 뭐 집에 돈이 많으면 괜찮겠지만은 사실 대한민국 되게 냉혹한 사회인 거 알죠? 대한민국 어느샌가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되게 냉혹하잖아. 인생이 게임처럼 세이브 로드가 됐으면 좋겠지만 뭐 35살 돼서 망했다 뭐 껐다 다시 킬래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인생이란 게. 그래서 항상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냥 저는 다른 분들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겁 없이 직진하세요. 여러분들 젊음 역정을 갖고 직진하면 다 이룹니다. 사실 절대 그런 말 진짜 나쁜 말이에요. 그 진짜 싸가지 없는 말이고 진짜 책임 진짜 질 생각 개뿔도 없는 것들이 그런 말하지. 여러분들 생각 고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진짜 진지하게 보시고 그렇게 뭐 자기 개발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말들 다 많이 반만 들으세요. 반만 들으세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하다 실패한 사람들 말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조금 더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뭐 그래? 아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막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회사를 때려치고 세계 여행을 합니다. 막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우리 부부는 오늘부터 세계 여행을 시작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 씨발 그래놓고 그들이 세계 여행을 끝나고 와서 그들의 다음의 삶을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 아니 그런 거 보면서 막 댓글 보면 와 너무 용기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막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는 아침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 되게 힘들거든요. 그 9시에 출근하려면은 보통 뭐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해서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하기 싫으면 회식하고 술 먹고 그것을
꿋꿋하게 버티면서 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건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모르겠어.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여행은 누구나 갈 수 있지. 회사에 제일 쉬운 게 돈 쓰는 거란 말, 알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돈 쓰는 건데. 아니, 그, 왜 자기가 돈 버는 거, 그 힘든 거 그만두고 때려치고 여행 가는 게 대단한 건가? 그걸 꿋꿋이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자기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게 대단한 거지? 나는 그게 되게 웃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다 던지는 게 되게 멋있을 수 있지만은, 과연 그게, 인생은 길잖아요. 인생 길어요, 인생은. 사실 여행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꿈이 세계 여행을 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막 6천만 원 갖고 뭐 6개월 동안 세계 여행 돌기 이런 거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건강 관리해서 60살 때까지 하나하나 돌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세계 여행을 할 생각이거든요. 유럽 여행도 보면 막 젊은 사람들 30일 만에 막 10개국 막 돌잖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절대 없어요. 왜냐면은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아직 젊으시니까. 가시면 아실 거야. 맨 처음에 딱 갔을 때는 너무 멋있어. 성 같은 게 너무 멋있는데 딱 5일만 지나면은 이제 성이 다 그 성처럼 보이고 감흥이 하나도 없어져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여행이란 것은 한번 간 다음에 이제 좀 쉬고 나서 다음 나라를 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뭔가 인생은 기니까는 인생 긴 플랜을 잘 짜려면은 그냥 당장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항상 다른 일을 뭔가 할 거 없을까 항상 고민 많이 해서 막 어머니랑 키즈 카페 해볼까 막 그러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대학교 1학년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린 거 정말 죄송하지만은, 네, 죄송하지만은 화이팅 해서 생각 잘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3학년 돼서 너무 아무리 제가 말해봐도 3학년 때 다 고민하거든요. 다 그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 선배들 여러분들 지금 3학년 선배들 지금 다 멘탈 다 나가 있어요 지금. 아마 멘탈 다 나가 있어요 지금 진짜. 근데 여러분들도 다 겪게 될 거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잖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나중에라도 저 이메일 주소라든지 연락처 다 아시니까는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진짜 저는 저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그때는 학생들이랑 진짜 잘 놀거든요. 정말 잘 놀아요 진짜. 그래서 저 막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떤 콘텐츠 찍냐면은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백석 호원 4명 모아갖고 자기 학교 욕하기 배틀 시키어서 애들 다 섭외 다 끝내놨거든요 지금. 그리고 입시 꿀팁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만큼 다 잘 지냅니다. 되게 제자들이랑 엄청 잘 놉니다. 여러분들 연락 언제든지 주셔도 언제든지 제가 다 편하게 커피 한잔 다 살 수 있고 막 하니까 오히려 졸업하고 나서 더 신나게. 네, 오늘 학교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 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좋은 학생이 좋은 음악가가 되십시오. 만세! 이제 저는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무슨 교수야! 내가 무슨 교수야, 교수! 저는 원래부터 교수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